자르는 포인트지. 자,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볼게요. 세포는 왜 분열을 해야 하는가? 세포가 분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세포는 왜 분열을 해야 돼? 세포는 왜 분열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자,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어. 그러면 물 쓸데가 원활할까?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 쓸데를 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분열을 해줘야 되지. 하나의 세포가 되면 핵과 세포들 사이 거리가 커지다 보니까 물질을 왔다 갔다 시키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것, 부피 대비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더 표면적을 늘려줘야 물질이 교환이 원활하니까 세포는 분열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주기가 있는데, 세포 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일생인데 이런 세포 주기가 어떻게 되냐? 중학 때는 이 세포 주기를 어떻게 배웠어요? 뭐가 있다? 단기와 분열기가 있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치? 간기 때는 세포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분열기 때는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라는 건데, 자, 고등학교 때는 이 세포 주기를 좀 더 세분화를 합니다. 아주 약간만 더 세분화를 하게 돼요. 이 중에서 분열기는 이만큼. 일반적인 세포의 경우 이게 분열기, 여기가 분열기이고요. 그럼 나머지 이 기간은 다 뭐겠어? 그치, 이 기간은 다 뭐다?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는 간기기간. 근데 이 간기를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열기를 다른 이름으로 M기라고 해요. M기. 그리고 여기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간기의 첫 번째 G1기라고 불러요. G1기. 여기는 S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S기.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냐면 여기는 G2기.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기가 훨씬 더 길죠. 왜냐면 세포의 목적은 뭐야? 내 몸에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필요한 거죠. 단지 분열기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쪼개지는 기간인 거지. 그래서 간기가 더 긴 거죠.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일단 분열 때는 뭘 하겠어? 이제 당연히 세포 분열을 하겠죠. 그치? 그리고 이때는 뭐가 나타나? 염색체가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특징이고, 분열기는 또 따로 세분화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히 봐도 됩니다. G1기는 뭐한 기간이에요? G1기는 어느 시기야? 분열이 끝났어. 그럼 이제 뭐하는 시기예요? 세포가 뭐하는? 세포가 생장을 하는 기간이에요. 세포가 커지는 기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에 필요한? 뭐에 필요한? 세포 기능 수행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기간이죠. 이런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 G1기에서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S기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따만한 염색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러면 분열된 이후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분열하려면 뻥튀기해줘야 되겠지. 뻥튀기해줘야 S기 때는 뭘 해주는 거야? 이때는 DNA를 복제합니다. DNA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합니까? DNA 복제 방법 어떤 거였어요? 주연 가닥 하나에 세륜 가닥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복제? 반
보존자. 복제약자. 기억이 안 나는구만. 기억이 안 나시는구만. 이런 거지. 자, 허랭이 하나, 뻘광이 하나, 이렇게 DNA가 있으면 어떻게 돼? DNA가 복제되면 이게 풀리잖아. 풀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파란 거 하나, 이쪽으로 빨간 거 하나, 이렇게 가지. 그래서 이 주형 가닥에 이제 뭐가 붙어? 새로운 가닥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하나에 새로운 가닥 하나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반 보존적 복제다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반 보존적 복제고. 그럼 G2기는 어떤 기관일까요? G2기. 어떤 기관일까? 자, 이제 G2기가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돼? 분열을 해야 되지. 그러면 뭘 하겠어?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G2기가 되면은 우리 중심립 있잖아. 중심체 양 끝으로 이동을 해서 뭘 만들 준비를? 방주사를 형성할 준비까지. 뭘 만들? 방주사 형성 준비를 하게 되더라. 이게 어느 기간? G2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포의 기능, 세포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DNA 양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분열기 때는 DNA 양이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어들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본다면, 각 기관에 따른 DNA 상대량입니다. 자, 이거는 DNA 상대량이고, 자, 여기는 세포의 기관입니다. 자, 그럴 때 처음에는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합니다. 쫙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확 줄어들어. 끊어서 또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기관을 구별을 해보자면, 각각의 기관을 구별을 해본다면, 조금만 더 그릴게요. 뒤로 조금만 더 늘려서. 자, 맨 처음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야? DNA 상대량이 줄어들었죠. 어떤 기간? G1기다. 그러다가 이제 DNA 양이 두 배로 늘었네요. 어떤 기간? S기다. 그 다음에 두 배로 쭉 유지가 되는 G2. 그 다음에 뽕 하고 줄었죠. 어느 기간? M기가 되더라. 그리고 다시 어떤 형태? 이 상태로 옵니다. G1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포의 주기는 반복이 된다. 이건 어느 세포 경우에? 체세포의 경우에.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체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더라. 염색 숫자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한다. 나머지는 다 염색사 형태로 분열기 때만 염색체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포의 세포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 주기, 이 세포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자, 이 세포 주기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세포 주기다라고 하는 건, 세포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 각 세포의 세포에 어떤 각각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각 세포의 수,
각 세포의 수의 이 비율 있잖아요. 각 세포의 수의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포 주기가 뭐 예를 들어 18시간인 세포가 있다면 세포 주기가 18시간인 세포가 있다면 각 세포의 수의 비율 예를 들어서 G1 대 S 대 G2 대 M기 각각의 기관의 비율이 각각의 기관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9대 뭐 2대 3대 너무 길어지는데 3대 4대 2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포 수의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총 18시간 중에 G1기는 얼마? 9시간 S기는 3시간 G2기는 4시간 그리고 M기는 2시간 이런 식으로 걸리는 비율과 똑같아집니다. 각 세포의 수가 곧 세포 주기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체로 세포들은 뭐가 길어? G1기가 보통은 길어요. 근데 특수한 세포들이 좀 있어. 특수한 세포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보자면 첫 번째는 어떤 세포냐면 난활이야. 난활. 난활이 뭐예요? 수정란에서 계속해서 세포수 늘려가는 거지. 이 난활이라는 세포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난활이라는 세포의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G1과 G2가 굉장히 짧아. 난활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었죠? 세포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포수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각 세포 DNA양 일정합니다. 근데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줄어드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나날이 뭔데 기억이 안 나는구만. 나날이 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래, 기억나게 해줄게. 수정란이 있으면 수정란이 점점 어떻게 돼? 반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네 개로 쪼개지고 이게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쪼개지고 했었잖아요. 생식과 발생에서 배우셨죠. 중3 때 사람이 수정란 여기 수렁관을 거쳐간 건 수렁관을 거쳐간 건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하잖아. 난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 착상할 때까지. 자, 수정란에서 자,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가 상실배와 후배까지 가잖아. 관두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었을 리가 없는데. 안 되는 척 하지 마. 중3 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난활은 수정란이 분열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뭐가 없다. G1과 G2가 굉장히 짧더라. 이거 어때? 점점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다? 작아지겠다. 세포 생장하는 기간이 거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세포.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일반적인 세포의 주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여기가 M기 여기가 G1기 S기 G2기인데 신경세포는 특이하게 여기서 하나가 더 빠집니다. G0기라는 게 있어요. 분열하고 나면 G0기로 빠지는데
D원기는 세포의 생장이잖아. 지제로기는 여기서 세포 분열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한 번 고장나면 이걸 다시 세포 분열을 해야 해.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신경세포는 세포 분열 안 하죠. 하반신 마비 이런 거 되면 안 되잖아. 치료가 안 되지. 애초에 뭐 발생 단계에서 수능에서 발생 단계를 거쳐서 분화가 되고 나면 분화 후에는 세포 분열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신경세포의 특성입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이렇게 세포 주기가 조절이 돼. 조절이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종양, 특이하게 우리 암 있잖아. 악성 종양의 경우 어때요? 비정상적인 세포 주기가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일반적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는 자 이렇게 비어있어. 공간이 비어있으면 딱 어디만 채워? 한 겹의 층, 비어있는 층만 딱 채워요. 이게 정상적인 세포야.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주기를 가진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으면, 특히나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느리고 전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 근데 악성종양인 암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증식을 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증식을 하죠. 악성 중에 그쵸?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자 첫 번째는 한 겹 채웁니다. 비어있는 공간만 재생을 하는 게 정상적인 세포의 특징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에 의해서? 분열 촉진 물질에 의해. 분열 촉진 물질에 의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 주기가 일정 유지가 돼. 혹여나 세포가 고장날 경우에는 자살 세포가 자살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세포 스스로 그냥 사멸을 해버립니다. 이게 되는데 악성종양은 그딴 거 없어. 얘는 그냥 지 마음이다. 폭주적이에요, 폭주적. 게다가 악성종양이 위험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얘는 뭐가 가능해? 전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퍼지기에 매우 위험한 거지. 세포 주기도 훨씬 더 짧아요. 짧고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주변으로 이제 자기 혈관이랑 영양분을 다 끌어오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주의 관리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세포 주기 알겠나요? 특별한 거 없죠?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는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알겠죠?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근육 다른 거는 손상이 되면 잘 안 고쳐지잖아. 찍으세요. 찍어주지 마세요. 자, 와서 빠르게. 빠르게. 됐습니까? 네. 그래요. 다음 갑니다. 할 게 많아,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 아, 그러면 막 짧다고 막. 짧지. 짧잖아. 금방 했잖아. 그쵸? 아, 너무
20분 만에 끝냈어요. 20분 만에. 이제 70분 일하는 거 아니야? 20분 만에 끝났어요. 이제 이 파트가 끝난 거예요. 아, 나 20분 만에 다 끝났어. 금방 하잖아. 이거 오늘 하면 끝나겠네. 감수 좀 더 겁나게. 지우는 부분 좀 작아야겠어. 좋아요. 쉬운데? 자, 그 다음에 뭐? 최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세포? 체세포다, 체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일반적인 세포인데 자 일단 체세포의 특징을 보자면 체세포는 뭐가 다 같겠어? 유전자 구성이 다 뭐하겠다? 동일하겠다. 그리고 핵상이 어떻게 돼요? 체세포 핵상이 EN이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에 있는 체세포는 다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거니까. 진짜 가끔 특이하게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게 있지만 흔하지 않은 케이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체세포는 이제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간 기능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분열기에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다. 알겠죠? 이 분열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세포분열 전기가 있어요. 전기. 그다음에 좀만 더 갑니다. 특징을 좀 보기 위해서 중기. 그다음에 자, 후기. 그리고 자 말기가 있어요. 말기. 말기 표기. 자, 전기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하게끔, 알아보기 편하게끔 구별을 해줄게요. 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할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전기의 특성은 뭐야, 지금? 전기 지금 무슨 특성이 있어요? 자, 핵과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등장해? 염색사가 뭐가 바뀌겠지?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게 돼. 이게 이제 전기의 가장 큰 특성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양옆으로 뭐가 이동해? 중심체가 이동을 해서 방추사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게 뭐의 특성? 전기의 특성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생명체는 이 생명체 핵상을 써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N은 4. 2N은 4죠, 지금. 2N은 4. 얘네 둘이 상대형식체, 얘네 둘이 상대형식체예요. 구분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중기로 갑니다. 중기. 중기로 가게 되면 중기는 가장 큰 특성이 뭐고 하니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 끝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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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럴까? 적도판이라 그래야 하나? 적도판 중앙 위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동원체 왜? 진짜 적도판이더라고요. 어 진짜 그렇게 불러요. 어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아 적도. 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아 몰랐어. 어, 그래. 그 다음에 동원체가 동원체에 동사가 어디냐면 여기 방수가 붙는 이 가운데 지점 실제로 이게 동그랗게 된 건 아니고 약간 오목하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동원체에 방수사가 접합을 한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기는 일렬로 날아서잖아. 그러니까 어떤 세포 내 세포 내란 어차피 세포 내에 염색체 있으니까 자, 염색체 염색체 관찰에 뭐하다? 쉬워요. 최적이다. 최적. 가장 보기 좋은 시기가 중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갑니다.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양 끝을 이제 당겨. 양 옆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때 방추사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겠죠. 방추사의 길이는 짧아지고 이 분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거예요. 양 옆으로 이렇게 당겨집니다. 당겨지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지고 그 다음에 주황이도 이렇게 당겨지고 당겨지고 그 다음에 초록이도 이렇게 당겨지는 거지. 자, 당겼습니다. 당겼어요. 됐죠? 땡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더라 라는 거지. 이게 이제 후기의 특성. 양옆으로 끌려갑니다. 염색 분체가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말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양 끝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양쪽에 모입니다. 알겠습니까? 모이게 되는데, 자, 이 말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 말기 이후에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이 세포 분열의 과정은 분열기는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뭐가 되고,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핵분열 이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기가 끝나고 나면 뭐가 일어나겠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요렇게 돼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동물.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요렇게 분열이 되고 이거는 식물 세포. 알겠습니까? 여기 되는데 동물세포는 양 끝에서 힘을 받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힘을 받아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함입이라고 세포질함입 혹은 세포질만입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거 요거 뭐가 만들어지냐면 세포판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식물은 그러면 왜 세포판이 만들어지느냐? 겉에 뭐가 있어요? 세포벽이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눌러도 절대 눌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판을 만들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가 돼? 세포벽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이게 식물과 동물의 차이. 말기에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 이제 말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핵과
생막과 인이 다시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색체는 뭐가 됩니까? 염색사로 돌아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겠다.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죠. 알겠죠? 방사선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세포 분열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 나타내기 전에 자 이제 분열을 했어. 그러면 이제 세포가 몇 개가 돼요?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분리가 될 때 어떻게 분리가 됐어? 파란 거 각각 하나씩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고 파란 거 하나씩 들어있고 빨간 건 하나씩 또 분리가 됐죠. 빨간 것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초록이 하나, 하나 들어있게 되지. 그다음 주황색도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있게 되지. 역시나 핵상은 어때? 얘는 3. 아, 염색체 수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더라는 거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지금 된 거고 그러니까 분열을 마무리한 거죠. 자, 그러면 각 시기에 따른 DNA 상대량 맨 처음에 분열이 시작이 될 때는 어땠어? 분열 시작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됐었지. 근데 어떻게 됐어?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반으로 딱 유지가 되는 거지. 어? 그러면 기회 상대는 반으로 줄어드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이거를 좀 더 뒤로 민다. 뒤로 좀 더 민다. G1기였잖아요. 이제 분열이 끝나서 이제 뭐가 돼? G1기가 되지. 그럼 G1기에서 어디? S길 거치면서 늘어나지. 그쵸? 그 다음에 G2 거쳐서 또 분열을 하겠죠. M길 거쳐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에 이 세포의 양이나 DNA 양이나 여기는 DNA 양이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분열기만 딱 놓고 보면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 근데 원래는 복제되기 전이랑 나머지랑 똑같은 거다. 근데 체세 분열의 특징은 뭐예요? 체세 분열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DNA의 상대량은 어떻게 됐다? 줄어요. 아니 큰 그림으로 보자. DNA 상대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G1에서 다시 분열이 끝나고 나서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는 어때요? 그대로 EN에서 EN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분열 횟수는 분열 횟수 몇 번이야? 1회 한 번 일어났죠. 그치? 마지막으로 그러면 딸세포 수 딸세포 수는 몇 개야? 그치, 두 개.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다. 이게 뭐다? 체세포 분열이다. 알겠습니까? 금방 하겠죠? 어렵지 않죠, 체세포 분열? 응? 금방하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느냐? 체세포 분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체세포 분열 하는 이유. 체세 분열의 의입니다. 왜 하는 거야? 일단 체세 분열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체세 분열의 의. 뭐 하기 위해서? 세포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장이야 생장. 우리 몸의 생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재생. 재생. 다친 곳의 재생.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식이 있어 생식.
일부 생명체의 생식. 뭐예요? 무성생식의 경우. 분열 통해서 생식을 하기도 하죠. 분열법은 이렇게 생식하잖아. 그쵸? 이런 방식. 이게 뭐다? 세포분열의 의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뭐, 왜? 왜요? 뭐? 시간 남았잖아요. 시간 남았잖아, 왜 그래? 끝내고 싶습니까? 원래 우리가 좀 일찍 했으면 다 끝냈어야 됐을 내용입니다. 근데 불상. 응, 불상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얼른 하자. 얼른 끝내자. 그다음에 생식 세포 분열. 만드는 건데 생식세포 아까 뭐라 그랬어? N. 생식세포는 EN에서 뭘 만드는 거다? N을 만드는 거. 이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뭘 유지하기 위해서? 염색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라는 거지. 체세포 분열이나 생식세포 분열이나 둘 다 핵분열 이후에 세포줄 분열이라는 건 똑같아. 똑같습니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싫어하는 표정이. 자,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식세포도 드리네. 처음에 이제 G2기를 거쳐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빨간 애랑 그 다음에 파란 애 있어. 아까 상동 염색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초록이랑 주황이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상동 염색체가 이제 두 쌍이 있어. 자, 얘도 지금 얼마예요? 얘도 지금 얼마야? 얘는 4입니다. 이런 상태야.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생식세포는 생식세포 분열할 때는 총 분열을 두 번을 해. 첫 번째 과정은 1분열이에요. 1분열. 첫 번째 분열을 할 때 특성이 뭐냐면, 제 1분열의 특성이 뭐냐면, 자, 이때 좀 밑에였어야겠네요. 이거는 이때 뭐가 되냐? 이가 염색체라는 게 출현합니다. 입감체 나타나는 입감체가 뭐냐면 상동 염색체 있잖아요. 이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돼? 접합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붙어. 상동 염색체가 뿅하고 이렇게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입가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돼. 이게 어느 시기? 1분열 전기일 때 일어납니다. 1분열 전기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 중기로 갑니다. 전기를 여기 쓰면 애매하네요. 자, 전기 밑에다 쓸게요. 이게 이제 어디로? 중기로 갑니다. 중기. 칸배부를 잘못했네. 미리 생각 좀 할 거야. 자, 중기의 세포로 가게 됩니다. 아까 접합이 일어났잖아.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붙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로 섭니다. 가운데로 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은 상태로 이제 서는데, 아까 체제포분열이랑 차이는 뭐예요? 붙어있어. 그러니까 아까는 중계에서 어떻게 됐어? 1열로 섰잖아. 여기는 2열로 서게 된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반투사가 양 끝으로 이렇게 붙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가염체가 이제 접합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2열 정도, 2열 정도. 아까 이제 1열 정도였는데 중기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 후기로 갑니다. 후기. 자, 후기로 가요. 후기.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지. 어떻게 돼? 상동 염색체가 이제 각각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여기로 하나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끌려오고. 여기도 어때? 이쪽 끝으로 하나 끌려가고, 이쪽 주황색 쪽에 이렇게 하나가 끌려오죠. 그러니까 서서히 뭐 한다?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말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기에 접어들면 말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면 동물세포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뭐가 오고 빨간 애가 오고 이쪽으로 초록이 오죠. 이쪽으로는 뭐와? 파랑이 오고 이쪽으로는 지금 이제 주황이가 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뾱 하고 나눠지면 이제 어떻게 돼? 아까는 얼마였어? 얘 얼마였어요? 얘는 4였잖아. 근데 지금 얼마가 돼? 세포가 두 개가 되면서 N은 이 하나의 세포에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고 분열이 끝나죠? 끝나? 끝납니까, 이렇게? 아니죠. 뭐가 일어나? 이제 2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이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수업을 끝내고 싶은 거지. 그쵸? 자, 이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전기 때는 그러면 이제 아까 분리가 됐던 빨강이 하나 파랑이는 이쪽으로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초록이는 어디로 갔어요? 빨강이랑 같이 갔죠. 초록이는 빨강이랑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주황이는 파랑이랑 같이 갔습니다. 자, 2분열 전기에 접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면 어떻게 돼? 방투사. 이제 방투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열이 됩니까? 얘도 이제 1열로 서죠. 이제 이렇게 1열로 얘 서고 초록이 서고 밑에서는 파랑이 서고 그 다음에 주황이 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방수가 형성이 돼서 저희 끌려갑니다.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후기. 자, 후기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양옆으로 끌려가야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을 보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에 끝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알겠죠? 왜? 쓸 자리가 없어서. 쓸 자리? 과연?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미안해.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지. 양쪽으로 이제 끌려가죠. 그치. 그래가지고 마지막 말기를 거치면서 말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말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포는 총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말기를 거쳐서 이제 분열 후 분열 후가 되고 나면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빨간 거 두 개 하나씩 그 다음에 파란 거 하나씩 그 다음에 초록이었죠. 초록이
하나씩, 그 다음에 주황이 하나씩.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 최종적으로 아까 N은 2였는데 여기도 지금 N은 2가 되었다 라는 거지. 자, DNA의 상대량을 한번 볼게요. DNA의 상대량을 비교를 해 본다면 DNA 상대량 맨 처음에 G1기를 거치고 G2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얘가 어떻게 됐어요? S를 거쳐서 복제를 했어, 염색체를.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에 1분열 때 한 번 분리가 되고 나서 연속적으로 또 한 번 분리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얘가 2였다면 여기 1되죠. 여기는 4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지금 DNA의 상대량이 어떻게 됐다? 줄었어. 그치. 자, DNA 상대량은 어떻게 되었다? 줄었는데 얼마? 반 줄었지? 반감 되었다. 그다음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됐어요? 염색체 수도 어떻게 됐습니까? EN에서 N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체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DNA 상대량은 이렇게 되고 염색체 수는 이렇게 되고. 자, 분열 횟수는 몇 번이야? 분열 횟수는 두 번은 두 번인데 연속으로 2회 일어났고, 그 다음 딸, 자, 딸 세포 수는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었다. 그리고 1분열과 2분열의 특성을 보자면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되었고 상공 염색체가 분리되었고 2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되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특징적인 건 뭐예요? 이가 염색체가 출현을 했더라라고 하는 게 특징이지. 언제? 1분열 때. 감수 1분열에서만 이가 염색체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생체 분열을 왜 하느냐? 목적은 뭐야? 뭘 만들고 있어요? 생식 세포를 뭐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적 자체가 뭐야? 생식이지, 생식. 생식세포 만들어내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책에는 이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같이 나와 있어요.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인데 할까요? 할까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돼요. 과정만 간단히 봅시다. 어떤 과정 거쳐요? 어떤 과정? 백합이나 뭐 그런 거. 백합 같은 게 어린 뽀뽀를 쓰고 제일 먼저 되는 건 뭐야? 고정 과정을 거칩니다. 고정. 그 다음 그거다. 해리. 그 다음 염색. 뭐예요? 관찰. 까먹었어요. 염색 다 뭐예요? 어딨어? 염색. 염색 다 찢어줘야지. 분해. 분해. 분해하고 그 다음 뭐예요? 얇게 퍼준다. 아니,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 압축, 압력. 압착. 비슷했다. 그리고 나서 뭐해? 관찰. 관찰해줘야지. 자, 체세 분열은 어디 쓰고 양파 뿌리끝 세포 보통 써주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써주고 아세트산 카민. 카민. 카민이나 아세틸올셰인
동물 같은 경우는 뭐 써요? 메틸렌 블루. 고정은 뭘로 해주고? 고정이. 에탄올이 아스산 3대 1 비율로 섞어주고 혜리는 묽은 염산에 60도씩 물중탕 염색은 이거 해주고 분해는 이렇게 분해침을 찢어주죠. 네. 그 다음에 압착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커버 글라스 덮어서 표본을 만들어서 관찰하더라. 한계로 돼 있어야 관찰하기 좋더라. 그 다음에 염색은 뭐가 되는 거야? 핵 속에 있는 염색체가 염색이 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이러한 내용으로 세포 분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참 알찬 수업이야. 아, 너무 알찬. 너무 알찬. 수고했습니다. 저희 뭐 해볼까요? 다 풀어오세요. 아까 약속했었잖아요. 알았어. 내신 가지기. 오예. 내신만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죠? 좋아요. 기분 좋았어. 녹색이 잘하시고. 그럼 이만.